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아이콘 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계시며 아이콘 루프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종엽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 앞서서 지금 타이틀이 많으신데 네네. 정확히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아이콘 재단은 이제 아이콘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그 비영리 재단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카운슬 이사회를 중심으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프로젝트가 이끌어지는데 그 재단 이사회가 6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고요. 네. 그리고 아이콘 프로젝트는 재단이 이끌지만 실제 그걸 구현하고 테크니컬 서포트하기 위한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콘 루프라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콘 루프에서는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아이콘은 이제 체인 간의 연동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죠. 이제 하이퍼 커넥트를 이제 지향하는데 프라이빗으로 운영돼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모르실 수, 저 또한 이제 리서치하던 과정 중에 많이 몰랐고요. 그래서 아이콘의 생태계와 기술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이콘 프로젝트는 하이퍼 커넥터 월드라는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계속 블록체인을 연결 대상이 되는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프라이빗이든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결할 때 원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허브를 통해서 연결될 네. 수 있게 퍼블릭 블록체인인 아이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는 부분이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콘은 현재 LFT를 구축하셔서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이게 BFT와 DPoS를 결합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아이콘은 굉장히 많은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LFT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사용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그 BFT는 일종의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랙티컬하게 구현하기 위한 여러 그 기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PBFT라는 그 기법이 참 많이 알려져 있고 PBFT를 구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코스모스, 텐더민트 같은 것들이 일종의 PBFT를 구현한 걸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BFT를 구현한 합의 알고리즘이고요. 텐더민트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메시지 양을 줄이면서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다 참여한 애들을 못 믿는다는 가정을 두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더 비효율적으로 합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좀 신뢰를 갖고 진행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LFT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합의 단계를 좀 줄임으로써 메시지 양을 줄여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양을 합의할 수 있게 만든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운영하는데 더 효율성이 이제 확보되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 BFT를 지원하는 효율적으로 좀 지원하는 합의 알고리즘이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물론 서로의 신원들은 다 확인하지만 그 트랜잭션을 이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건데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기존의 POW나 POS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은 대부분 합의가 아예 없던지 아니면은 그 B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 그 부분을 그대로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에도 가져온 이유는 퍼블릭 블록체인도 현재 POW나 POS를 쓰는 프로젝트들은 좀 속도나 스케일러빌리티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그 DPoS 컨셉을 이용해서 좀 딜리게이션 시킴으로써 자신의 신뢰를 네. 그러면서 좀 그 스케일러빌리티 확보하고자 LFT를 그대로 지금 아이콘 그 허브 블록체인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체인에 있어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사용을 하실 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어디까지 아이콘이 개입을 하는지가 좀 불분명했거든요. 네. 체인 운영을 이제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을 하신 후에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꾸려나가는 건지 업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구축할 때는 그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현재 25개 증권사가 구축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운영을 그 위임받아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그러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일부 뭐 교보생명이라든지 뭐 우리은행 같은 데 구축했던 것들은 각자 클라이언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고 또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인넷이 런칭된 지 이제 1년도 안 된 상태예요. 네네. 이제 뭐 7,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서 아직은 그 노드들을 저희가 이제 제네시스 단계라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그 노드들이 다
실제 퍼블릭에 분배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저희는 사실 그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다 이제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추후에 그렇다면은 이제 아이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을 때, 허브가 구축이 되었을 때,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체인 네트워크들이 사용자가 이제 누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로 이렇게 변환돼서 이제 비춰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현재 벌써 그 금융투자 업권을 구축한 그 블록체인과 아이콘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되면은 현재 증권업에서 구축한 블록체인에서 쓰는 건 체인 아이디라 그래서 네. 공인 인증서를 대신해서 사용자들이 증권 업무를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네. 그 체인 아이디를 금융 서비스 쓸 때뿐만 아니라 아이콘에서도 쓸 수 있게 연결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네. 식으로 각각의 프라이빗이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서 구축한 서비스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우선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어떤 서비스가 뭐 어떤 켈러앱이라든지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어떤 메스 어답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서비스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도 접근할 네. 수 있는 양방향의 어떤 커넥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메스 어답션에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라인이 최근에 이제 링크라고 이제 자체 블록체인 개발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발표를 했죠. 그리고 네. 이제 9월 말까지 두 개의 덱을 이제 출시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아이콘과 라인 간에 협업 관계가 있었는데 네. 그럼 그 부분이 이제 아이콘 네트워크 말씀해 주신 메스 어답션 부분에도 라인의 서비스가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네. 현재 실제 그 라인과 언체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전문 회사를 JV로 설립한 이후에 네. 언체인에서는 라인의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아이콘 블록체인을 가지고 라인의 그 맞게 좀 커스터마이즈하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콘 그 체인을 기반으로 현재 라인의 체인이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DApp들이 출시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뭐 실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합의 알고리즘이 서로 틀리면 네네. 연결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라인 체인이나 저희 아이콘 체인은 NFT랑은 같은 합의 알고리즘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연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조금 네. 더 최근 뉴스로 넘어가서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퍼블릭으로 이제 바꾸신다고 이제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 이제 발표를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의 일환으로 이제 아이콘 토큰 ICX를 재매입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리퍼처스 프로그램에 있어서 네.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리퍼체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재단에서 판단해 봤을 때 사실 저희가 기대한 가격보다 ICX 가격이 너무 그 시장의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너무 이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서 사실은 저희는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네. 진행을 한 것이고요. 네네. 현재 사실은 아직 이제 재단 그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건 아니에요. 그 스위스의 리걸적인 레귤레이션도 확인해야 되고 네네. 그 과정에 있지만 그걸 다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500만 불 상당의 그 리퍼체이스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적정한 가격에 재단에서 네.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그 ICO 때 받은 이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이더를 갖고 이제 ICX 매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에 재단 쪽으로 이제 ICX가 돌아가게 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가격 방어 대책안이 있으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실제 그 이제 백서에도 보시면 저희 재단이 그 ICO 때 모금한 그 이더를 사용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네.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IC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 내용에 이제 합쳐져서 ICX가 네. 사용될 거고 실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 플랫폼 내에서 실제 돌아가는 딥들이 나오게 되면서 ICX를 단순한 어떤 투자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서비스 사용을 위한 보유 수단으로 보유 목적으로 보유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그 ICX가 방어가 될 것으로 보고 실제 저희가 또 그렇게 재단이 보유한 ICX에 대해서는 ICX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엑셀레이션 하는데 펀드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 통해서 여러 딥들을 또 지원하고 에코시스템 빌드하는데 서포트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가격 방어라기보다는 ICX의 실제 사용처들을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처음에는 아이콘이 이제 B2B로 시작을 했죠. 근데 최근 리브랜딩과 함께 이제 소스 공유에 대한 뉴스를 발표하셨는데요. 이 말은 GitHub이라든지 뭐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오픈 소스로 프라이빗으로 운영되었던 아이콘의 아이콘의 체인 그리고 뭐 루프 체인의 기술들을 기존 개발자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오픈소스로 다 그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ICO 한 이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그 루프체인을 계속 딜리버리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솔루션 자체에 엔터프라이즈 요구사항에 의한 어떤 그 IP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하고 물론 엔터프라이즈는 계속 그 라이센스 체인 솔루션이 계속 나갈 건데 네. 그런 걸 정리하면서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어떤 간단한 커뮤니티 레벨에서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은 이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셔도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같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같이 컨트리뷰션 하면서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조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EOS 테스트넷에는 이제 정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콘에 이제 티베어스를 도입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네.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네. 티베어스는 실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제 그 DApp이나 뭐 스마트 컨트랙 짜보시는 분들이 뭐 저희도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ICO 때 그 코드를 짜봤지만 불편한 부분들이 코드를 짜고 나서 실제 돌리거나 테스트할 때 자꾸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전개해서 거기다가 올리고 하는 부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제 뭐 딴 프로젝트들은 개발자 로컬 PC에서 로컬 네. 데스크탑에서 다 개발을 하고 테스트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볼 수 있는데 네. 뭐 심지어 뭐 그 모바일 환경에서도 안드로이드 아이폰 없어도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들이 제공되면서 개발을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티베어스의 시작은 실제 블록체인을 전개하지 않더라도 개발자 PC에서 로컬에서 블록체인이 작동하고 에뮬레이션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자 네네. 이런 이제 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티베어스를 갖고 이제 개발자들은 저희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제 블록체인을 전개할 필요 없이 개발을 다 하고 디버깅 해보고 시뮬레이션 다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에 대해서 실제 전개만 네. 블록체인을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전개라고 하셨는데 이제 개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노드 구축이거든요. 네. 블록체인에서는 여기 이제 AWS였나 이걸 네네. 통해서 노드 구축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이제 설명 네네. 듣고 싶어가지고요. 실제 블록체인을 전개하게 되면은 그 블록체인 노드 하나만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여러 개를 설치 반복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네. 컴피그를 막 잡아야 되지만 AWS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에 그 서버나 그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 인프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그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자신의 솔루션을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제 하드웨어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로 쉽게 전개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주는 아마존 그 웹서비스에서 해주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이제 아이콘 체인을 이제 제품으로 등록을 해서 물론 네네. 이제 무료고요. 그 AWS 인프라 내 사용자들은 버튼 한두 번만으로 아이콘 네트워크 프라이빗 개발 네트워크를 전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만의 개발을 위한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 티베어스나 지갑이나 그런 것들을 아이콘 메인넷이나 아이콘의 오피셜한 테스트넷이 아닌 자신의 프라이빗 네트워크에다 붙여가지고 개발하고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용자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뭐 이 업계에서 막 움직인다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가장 결국에 궁금한 부분은 결국에 실생활에 언제 적용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의구심이 든다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아이콘에서 이제 최근 지갑 서비스 출시와 함께 월렛 앱도 출시를 예정하셨는데 결국에 귀결되는 부분은 이 월렛 앱의 사용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용처가 있는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는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현재 그 월렛은 이제 재단에서 제공하는 월렛은 일종의 그 레퍼런스 임플레멘테이션 성격이 처음엔 강했어요. 네. 이렇게 아이콘 메인넷에 접근해서 ICX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접근해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을 접할 수 있는 어떤 프론트 채널이 결국 지갑이기 때문에 네. 지갑을 단순한 어떤 암호화폐 트레이딩이나 트랜스퍼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정말 지갑처럼 만들어보자는 좀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지갑에 보면 사실 돈이나 크레딧 카드는 넣었지만 사실은 아이덴티티들을 지갑에 넣어놓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지갑도 어떤 아이덴티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넣고 아이덴티티는 그 저희가 체인 아이디란 것도 여러 하나의 아이덴티티도 모든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아이덴티티 만들겠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건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못하는 일이고요. 나라도 못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은 여러 아이덴티티를 좀 연계해서 인터페이스는 지갑을 쓸 수 있겠지만 여러 아이덴티티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디 체계로서 만들어지게 되면 아이덴티티 문제가 해결되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쉽게 사용자 쓸 수 있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카카오 계정 하나 개설하면은 이거 뭐 어디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컨셉이 될 겁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아이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요즘 근래 커뮤니티가 좀 많이 조용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커뮤니티 관리자분들 관련된 참여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작년에 그 ICO 끝나고 이제 정부 방침 이런 게 발표되면서 사실 한국의 커뮤니티는 좀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건 사실인데요. 뭐 그런 점 이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뭐 근래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블록체인의 사상 자체가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서로 간의 합의, 또 이해 당사자들이 계속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계속 저희는 함께 왔다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콘 루프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종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